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송전설로 노선이 변경된다고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원곡면 지물리 마을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 삼성반도체 예비전력 수급을 위해 계획 중인 고덕 서안선간 송전설로. 안성 시민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최근 일부 송전선로가 원곡면 지문리를 지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뇨를 15년 앓고 있어서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찾아서 여기로 왔는데 지금 이게 날벼락이지. 어떤 건지 그 철탑이 그렇게 나쁘다는데 굳이 이 철탑을 여기다 들여야 되느냐고요. 반발이 더 큰 이유는 안성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는 지난 7월 26일 고덕 서안성 송전설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보면 안성시는 초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에서 4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람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을 확인한 건 소문을 통해서입니다. 너네 집 위로 다 통과한다고 알려줘서 그 물류센터로 인해 가지고 환경 평가에 의해서 그 노선을 피하다 보니까 노선이 변경됐다는 말도 안 돼.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로 지나게 된 이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물류단지가 건설되기 때문에 이곳에는 선로가 지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 환경이 수려한 데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 송전탑이 건설된다고 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산책로 조성을 위해 등산로까지 정비해놓고 그 위로 송전선로를 지나게 했다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민원이 10이라면 지금 바뀐 선로는 민원이 100입니다. 이 등산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꼭 물려줘야 할 그 유산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 그 송전선로가 서는지. 안성시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데 이유가 있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시는 아직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해 최적의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하면 이제 더 이상 이걸 갖다가 한전에서 사업하는 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주민 의견을 반영시키고 하는 게 그런 여건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니까 이걸 좀 공남공고를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지문리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마을로 들어서지 않도록 안성시청 항의 방문과 시장 면담, 집회 등을 예고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